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뭐를 썼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와이파이 모듈의 충격이 가시질 않아가지고 한번 봐볼게요. 지난 시간에 SD카드 모듈을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RTC라고 해서 제가 보니까는 지금 진짜 몇 개 안 남았는데 RTC 모듈을 제가 안 했더라고요. 요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돼 있죠. 이 RTC 모듈이 뭐냐면 리얼타임 클럭이라 그래서 시계라고 보시면 돼요. 시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이게 아두이노에서 중요하냐,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할 수 있죠. 사실 시간이라는 게 저희가 지금 어떤 시간축 상에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3차원 평면도로 보면 3차원인데 시간축까지 하면 4차원이죠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을 사실 공학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원자시계, 뭐 기타 등등 여러가지 시간을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들을 많이 이제 이용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단편적으로 좀 이제 게임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게임에서 아이템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확률이나 이런 걸 연산하게 되는데 그 베이스, 그 랜덤이라는 베이스가 시간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의 특정 그 연속적인 걸 이용해서 그거랑 몇 가지 이제 알고리즘들, 확률 알고리즘이라든가 뭐 이런 걸 섞어서 그 랜덤 함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게임만 쳐도 그 아이템 떨어지는 게 막 현금으로 막 몇천만 원짜리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있고요. 그 외에도 그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뭐 GPS 많이 이용하잖아요. GPS 시계도 많이 이용하는데 그 GPS 시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일반 사람들이 사용할 때 가장 좀 정밀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GPS 데이터를 받아오는 그 거리까지 계산해서 시간을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PS 시간이 아마 일반 사람들 쓰기에는 가장 정확하지 않나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뭐 그 시간이 정확해야지 그 GPS 같은 경우에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데 그 거리를 이제 시간 대비로 이제 해가지고 뭐 계산하는 그런 식도 있고요. 뭐 그 정도. 그 외에 또 얼마나 중요하냐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더 정밀한 인공위성이랑 뭐 이런 통신 관계라던가 뭐 하여튼 여러 분야에서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RTC는 리얼 타임 클럭의 약자입니다. 리얼 타임 클럭의 약자고요. 보시면은 RTC 정리신다고 이게 아닌데 Real Time Clock 예, 요게 맞습니다. RTC는 Real Time Clock의 약자입니다. 뭐 와이베니님이 이제 RTC가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RTC는 Real Clock 리얼타임 클럭의 약자고요. RTC 모듈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사실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품에는 반드시 써줘야 되는 그런 IC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PC에도 반드시 메인보드 쪽에 하나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은 PC 뜯어보면 메인보드에 이런 코인 배터리 항상 들어가 있거든요. 그 코인 배터리가 RTC용이에요. RTC용이기 때문에 저희 PC 항상 끄고 뭐 전원 빼도 항상 시간은 멈추지 않고 뭐 항상 일정하게 움직이잖아요.
그게 이제 요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RTC 모듈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제일 많이 쓰는 저가형 모듈이 DS1302 모듈이에요. DS1302 모듈이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DS3231 모듈이에요. DS3231 모듈인데 DS1302는 DS3231보다 정밀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정밀도는 조금 떨어지고 DS3231은 정밀도가 굉장히 높죠. 가격도 훨씬 비쌉니다. 훨씬 비싼데 지금 여기 보면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나네요. 실제로는 가격 차이가 꽤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RTC 모듈의 이 핵심은 클럭이에요. 아, 왈비뉴님도 하나 사셨군요. 이게 의외로 그냥 일상생활에는 응용할 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그냥 시계 만드는 정도? 시계 만드는 정도나 어떤 시간에 뭐 사실 그 아두이노의 내부 타이머를 이용해서도 시간을 만들 수 있거든요. 1초를 그냥 만들어서 그걸 카운팅해서 시계로 쓸수 있는데 RTC 모듈은 그걸 이제 IC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좀더 이제 간편하게 쓰는다든지 그리고 좀더 정밀하게 쓴다든지 그 정도 될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아두이노 하나만 가지고 뭐 이제 LCD를 컨트롤하고 모터도 제어하고 뭐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중에 이제 시간도 뭐 컨트롤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RTC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조금 아두이노의 부하를 좀 CPU 부하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왈비님 요즘 드론에 빠지셨군요. 그럴 수 있죠. 요즘 드론이 또 굉장한 핫이십니다. 아, 드론이 앞으로도 굉장히 계속 쭉 오랫동안 갈것 같아요. 드론으로 배송 시스템도 그렇고, 뭐 요즘에는 이제 조만간에 드론으로 그 벌레도 잡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고고스 레이싱 난아그 드론의 카메라를 시야로 해서 레이싱 하시고 온 건가요? 그런 건가? 뭐 여튼 드론은 당분간은 좀 오랫동안 앞으로 좀 어떤 산업 시장에서 좀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응용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한번 보고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듈은 DS1302 시계 1231, DS3231. 말이 막 나오네요. 자다 일어나가지고. DS3231 시계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은 한 2,000원 정도 하고요. 뭐, 괜찮죠? 뭐, 가격대 대비 싸고요. 뭐. 드론이 한국에서 날리면은 위버, 얼마 전에 법이 만들어졌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미국인지 우리나라인지 모르겠네요. 미국도 이제 주마다 법이 다 다른데, 아마 조만간에 계속 변할 것 같아요. 뭐, 레이싱이요? 드론 레이싱이 아예 따로 있구나. 아, 그렇구나. 아직 통과가 안 됐군요. 몰랐네요. 드론 레이싱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잠깐 그 어디 유튜브에서 본것 같기도 하고, 어디 외국이었나? 뭐 어디에서 드론 레이싱을 했던 것 같긴 한데, 대단하시네요, 와이비님. 드론 레이싱 쉽지 않죠. 뭐 일단은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RTC는 뭐 이것저것 그냥 시계를 카운팅해주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별거 없죠. 뭐,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용하기 쉽기 때문에, 현재 시간을 세팅해서, 이게 이제 시간도 되고, 시간, 날짜, 뭐, 요일까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일단은, 뭐, 연결도 간단하죠.
지금 제가 쓰려는 거는 I2C 지금까지 많이 했죠. I2C 핀으로 쓰기 때문에 뭐 사용하기도 굉장히 쉽고요. 보시면 일단 DS3131 IPC 요그 RTC 특징 중에 공통적인 게 하나 있는데 외부 크리스탈 클럭이죠. 외부 크리스탈로 32.768 크리스탈을 쓴다는 게 가장 공통적인 요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웃풋 프리퀀시라고 되어 있는데 32.768kHz 요게 기본이에요. 이게 왜 이거를 따로 클럭을 사용을 해야 되냐면 1초를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저 클럭 32.768kHz가 1초를 이제 가장 중심적으로 들그 1초를 가장 정밀하게 그나마 가장 정밀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고요. 뭐 일단은 그 1초 때문에 저 이제 크리스탈 32.768저 크리스탈을 개별로 좀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DS3231은 지금 모듈에는 크리스탈이 따로 안 붙어 있거든요. 아마 이건 내장이 돼 있을 것 같아요. 32.768이 크리스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거 반드시 필요하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시간 이 중요한 어떤 모듈들에서는 크리스탈이 32.768 크리스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그거 참조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렇게 있고요. 뭐 일단은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I2C니까 저희 지금 많이 해봤죠? 많이 해봤고요. SCL, SDA, 그다음에 VCC, 그라운드 이렇게 있거든요. 뭐네 개를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VCC는 한번 혹시 모르니까 찾아봐야겠네. 혹시 모르니까 DS3231 아두이노 연결까지 했을 때 그림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네요. 일단 5V VCC에 연결하고, 그라운드는 그라운드에 연결하고, SCL은 A5, SDA는 A4. 이렇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라운드는 그라운드에 연결하고, 그다음에 VCC는 VCC 5V에 연결하고, 그다음에 SDA는 SDA는 A4에 연결하고 그다음에 A5에 연결하고 일단 요대로 연결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연결했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VCC는 5V, 그라운드는 아두이노의 그라운드랑 연결했고 그다음에 SCL은 아두이노의 A5, 그다음에 SDA는 아두이노의 A4 이런 식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이거는 I2C 통신이라서 뭐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I2C 모듈을 연결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새 파일을 열어서 이게 이제 RTC DS3231 모듈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여기 라이브러리가 지원이 되거든요.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검색했을 때 있었던 기억인데. DS3231. 있죠? 제가 이거 한번 썼었거든요. 제가 쓰는 거는 요거예요. 지금 SODAQ DS3231. 요거 지금 버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미 설치를 한번 해놨네요. 요거 지금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인스톨 하시는지는 이제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요거 이제 저는 인스톨 돼 있는 상태고 안돼 있으면 요걸 인스톨을 해주시면 돼요. DS3231. 그 다음에
가장 간편하게 시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RTC 모드를 쓰는 게. 그 다음에 예제로 한번 가보시면, DS3231 어디 있을까? 설치는, 아, 여기 밑에 있네. 밑에, 한참 밑에 있네요.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여드릴 수 있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SODAQ DS3231. 요 앞에 SODAQ는 아마 제작자 아이디라던가, 뭐 그런 이름일 거예요. 어드저스트 있고, 인터럽트 있고, 나우 있고, 템퍼처 있는데, 이 시계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리스탈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크리스탈이 외부의 습도나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이거까지도 이제 보정해주는 그런 게 이제 IC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IC로 온도 측정도 가능합니다. 이 온도에 따라서 그 시간을 굉장히 정밀하게 하기 때문에 이 정밀한 그 정도를 단위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데이터 시트를 한번 봐볼게요. 어차피 뭐 길어야 30분이니까 조금 자세히 갈게요. 보시면은 이런 그 어떤 그 외부의 그좀 정밀한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일반 크리스탈이거든요. 아두이노 보시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크리스탈 달려 있잖아요. 이런 크리스탈이 달려 있는데 엑스탈이라고도 하고 저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거고 저거 말고 내부에 이제 좀더 정밀하게 크리스탈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그 온도 센서도 들어가 있는 걸 TCXO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요거는 이제 관련해서는 좀 자료는 요 TCXO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처음 아마 강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두이노의 모든 전자기기는 다 이런 어떤 크리스탈의 그런 주파수가 필요한데 CPU도 마찬가지죠. 모든 전자기기는 다 들어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사람의 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이렇게 어떻게 뛰느냐에 따라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 모든 전자기기가 다 동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정밀하면 정밀할수록 우리가 원하는 동작의 정밀도도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특수한 이름이 있습니다. TCXO라던가 뭐 기타 등등 여러 이름이 있고요. 이 정밀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또 있어요. 단위가 있는데 지금 템퍼처 센서 정밀도 단위가 있는데 지금 한눈에 안 보이네요. 이게 첫 페이지에 보통 나와야 되는데, PPM. PPM이라는 단위가 있죠. PPM이었나? PPM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크리스탈 에이징, 템퍼처 에큐러시, 프리퀀시 스테이블 대 템퍼처 커머셜. PPM이 단위가 맞는 것 같은데 한번 찾아봐야겠네. 아 여기 있구나. 첫 페이지 있었네요. 지금 0에서 40도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0에서 40도 사이의 범위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2ppm. 저게 ppm이라는 게 천만 분의 1인가 뭐 그럴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도부터 플러스 85도 사이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3.5ppm까지 보장한다. 굉장히 정밀한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피코세크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노세크 단위는 아마 될 거예요. 나노세크 단위는 될 텐데 ppm, RTC. 저게 약자가 있었는데 ppm이 RTC의 파트 퍼 밀리언, 파츠 퍼 밀리언이네요. 밀리언, 100만인가 보네요. 밀리언, 또 단어를 모르니 또 찾아봐야죠. 100만! 100만 맞네요. 100만 분의 1. 100만 분의 2ppm이면 100만 분의 2겠죠.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별건 없죠. 뭐, 일단은, 뭐, 예제에서, 그러면, 제가 일단, 보시면은, 파일의 예제, adjust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예제, now, 이것저것 이제 사용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now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금방 끝나겠네요, 이거.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코드를 보겠습니다. 일단 연결은 I2C 통신이고요. I2C 통신이고, I2C 통신이니까 지금 여기 wire.h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저희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요일까지도 표시가 돼요. 요일까지도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위켄드를 이제 배열로 선언해서 가져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속도는 9600쓸 거고, I2C 초기화해주고, RTC 초기화해주고 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Old TS 있는데, 요게 이제 실제로는 타임을 쓰는 알고리즘? 사용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동 포맷 한번 해주고. 보시면은, 여기 핵심이죠? 데이터 타임 나우. 요게 지금 그 데이터 타임이라는 어떤 클래스의 now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지금 RTC now에서 현재 시간을 가져오는 거예요. 현재 시간을 지금 가져오는 거고 now.get 이것도 해야 되네. 토치라고 이게 시간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면은 되게 종류가 많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뭐 현재 시간이 지금 오후 9시 16분인데 저희가 쓰는 AM, PM, 그 12시, 24시, 요 시간 말고도 유닉스 타임이라고 있어요. 유닉스 타임이라고 있는데, 요 자세한 거는 제가, 한번 블로그에 좀 정리를 해볼게요. FOC 타임이라는 게또 있거든요. FOC 타임. FOC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유닉스 타임도 있고, FOC 타임도 있고. 이게 다 어떤 그 기본적인 뭔가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언제부터의 그 시간을 이제 중심으로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지 나와 있는데요. 유닉스 시간인데 포직스나 FOC 맞나? 이게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부르기도 하는데 보시면 중요한 건 1970년 1월 1일 00시 00분 00초 협정시부터 경과 시간을 초로 환산하여 정수로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때 1970년 1월 1일 00시 00분 00초부터 1초 단위로 계속 지금까지 카운트를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시간이 뭐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뭐 이제 나누고 빼고 나누는 거죠. 나눠가지고 이제 10분 초로 날짜까지 10분 초 날짜까지 다 이제 변환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쓴 이유는 중간에 이제 윤초도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어떤 변수 예측이 이제 조금씩 다른 그런 시간들을 좀 이제 좀더 정밀하게 카운팅하기 위해서 저걸 좀 쓰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따로 그런 방식의 이제 데이터 타임을 불러올 수 있고요. 그걸 불러와서 지금 올드 타임이 0이거나 또는 요건 이제 또는이라는 OR 연산자 두개쓴 거거든요. OR 연산자예요. 그다음에 그 시간이 이제 0이거나 이게 TS 현재 이건 현재 시간이겠죠. Old TS는 이전 시간이겠고 요게 이제 이전 시간이랑 현재 시간이 다르면 이건 이제 업데이트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한그 아두이노는 이제 매 초마다 이제 이걸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 함수만 넣으면 이제 뭐 거의 뭐 나노세크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마이크로세크 단위로 계속 루프문을 실행하겠죠. 시간을 계속 가져오겠죠. 시간을 계속 가져올 텐데, 그때마다 계속 업데이트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초 단위로 1초가 바뀌었을 때만, 그건 이제 업데이트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걸 비교해서 초가 바뀌었을 때만,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쓴다는 점. 이게 이제 기존에 만든 라이브러리들의 어떤 이런 사용 방법을 좀잘 알고 계시면 다른 데 응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쓴다라는 걸좀잘 알고 계셔야 아마 좀 사용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만약 이제 시간이 이제 지금 이전 시간이랑 현재 시간이랑 다르면 현재 시간을 이전 시간에다 넣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요게 이제 핵심 부분이에요. 여기 지금 나우라는 어떤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요 클래스에서 지금 연도를 불러오고, 월을 불러오고, 날짜를 불러오고, 현재 시, 분, 초를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그 요일까지 가져올 수 있고, 요일은 잘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요일까지 가져올 수 있고, 요거는 이제 그, 유닉스 타임으로 표시도 할수 있고요. 10진수로 표시할 수 있죠. 요거 지금 딜레이 1000으로 해놨거든요. 요건 사실 조금 잘못된 거예요. 1000으로 해놓으면,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언젠가 한번 2초가 한꺼번에 뛰는 순간이 아마 생길 수도 있어요. 요거가 왜 그러냐면, 정확한 건 저도 이제 모르겠지만, 요게, 이미 유명하신 분이 요거를 해놨어요. 나이퀴스트 이론이라고, 제어 알고리즘 이론인데, 나이퀴스트 이론이고, 나이퀴스트 샘플링이라 그래요. 이거 사실 MP3에서도 많이 쓰는 건데, 뭐, 제가 오늘 좀 짧게 끝나니까, 이런 것도 좀 보면서 천천히 갈게요. 기본적인 이론인데, 사실 요게 핵심이에요. 나이퀴스트 이론은, 여기 보시면은, TS가 EFM 분의 1보다 작을 경우, 같을 경우, 클 경우,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같을 경우, 좀더 심플하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으로 이제 제가 1초마다 요거를 이제 업데이트 하잖아요. 근데 이제 딜레이를 1초로 잡아버리면, 1초씩 변하는 과정에서, 이거 이제 1초마다 업데이트 해버리면, 언젠가 한 번은 이게 한꺼번에 2초가 뛰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없애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중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최소한 2분의 1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서 500ms 밑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면, 이게 이제 반드시 1초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한 번씩은 무조건 걸리는 거죠. 한 번씩은 무조건 걸리는 이런 이론인데, MP3도 이런 게 이제 이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귀가, 이것도 한번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초음파 센서 할 때, 사람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어떤 음파의 범위가 있는데, MP3는 그걸 이용한 거죠. 웨이브 파일은 어떤 PC의 모든 음악의 데이터를 다 저장했는데, 그러니까 용량이 엄청 큰데, MP3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 주파수 영역만 딱 이제 압축을 해놓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영역이 요만큼인데, MP3는 사실 요만큼만 딱 하는 건 아니에요. 요만큼만 하면 아마 귀로 들을 때 조금 아마 좀 음질이 안 좋다고 느껴질 거예요. 여기에서 딱두 배만큼 더 늘려서 이걸 이제 이용하는 건데, 뭐 나이퀴스트 이론은 한번 그냥 시간 나실 때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유명하신 나이퀴스트, 제가 알기로 나이퀴스트라는 분이 만드신 거예요. 이론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라이브러리나 뭐 이런 거를 그냥 막 가져다 쓰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좀더 깊숙하게 이제 잘 아시면 이걸 응용할 때, 좀잘 제대로 응용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가 많거든요. 사실 아두이노라는 게 모바일 그 인터넷에서 소스로 오픈 소스로 많이 가져다 쓰기 때문에 문제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있는 것도 해결하시려면 좀 이제 뭐 이런 이제 원리를 좀잘 알아가셔야 될 거예요. 일단은 시리얼 통신으로 지금 0.5초마다 뿌려주는데, 1초마다 뿌려주는 건가? 요거 지금 뿌려주고 있는데, 일단은 시간이 나오는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거 1초로 바꿔야겠네. 너무 빨리 뜨네요.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2000년대로 나오죠. 업데이트가 지금 한 번도 안 돼서 새 것도 떠가지고 그렇거든요. 일단은 요거 말고, 제가 예제에서, 어드저스트를 지금 불러왔습니다. 어드저스트를 불러왔고, 요거는 아마 시간을 세팅하는 걸 거예요. 시간을 세팅하는 걸 텐데, 동일하죠? 타임 세팅하는 게 지금 여기 있네요. 요거를 복사해서 이전 거에다가 갖다 붙여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시간이 set time.
중요한 것도 나오네. 중요한 것도 나오네. 시간을, 초기 시간을 세팅을 할수 있어요. 나머지는 똑같네요. 나머지 똑같으니까 패스시키고. 지금 제가 두 가지 추가했거든요. 현재 시간을 세팅해서 처음에 아두이노가 구동할 때그 시간을, 가져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일단 한번 실행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아두이노를 껐다 키면 항상 초기, 시간이 초기 세팅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데, 2016년 07월, 그다음에 15, 그다음에 지금 24시니까 9시면 21시, 지금 25분은 일단 초는 요건 이제 요일인데 오늘이 0, 1, 2, 3, 4, 5, 일단 0이죠. 일단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잘 되겠죠?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처음에 이 시간을 세팅을 해서 DT라는 변수에다가 지금 시간을 세팅해서 set date time으로 지금 RTC 시간을 업데이트해 준 거예요. 실을 모니터 키면 처음에 업데이트를 했겠죠? 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제대로 나오네요. 2016년 7월 10일 21시 25분 10초. 이게 문제가 뭐냐? 한번 세팅을 하면 이게 이제 아두이노를 껐다 킬 때마다 얘가 실행되잖아요. 시간이 계속 똑같은 거죠. 한번 더 해볼게요. 시간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16년 7월 10일 21시 25분 1초, 2초, 3초, 4초. 이 문제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건 이제 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게 인터넷 시계가 또 있는데 일단은 지금 시간이 26분이죠. 이거를 27분으로 맞춰놓고, 그 다음에 제가 업로드를 한번 한 후에, 그러면 초기에 실행되면서, 아두이노가 세팅이 되겠죠? 한 후에, 시리얼 모니터 창을 보면, 이제 세팅이 됐습니다. 27분으로. 그 다음에, 얘는 사실 주석 처리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얘만 하면 돼요. 얘만 하면 되긴 하는데, 이렇게 주석 처리를 이제, RTC가 좋은 게 뭐냐면, 한번 처음에 그 시간을 세팅하면, 그 이후엔 알아서 그냥 지가 가요. 알아서 시간이 지가 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언제든지 얘는 이제 RTC에서 시간을 읽을 때, 현재 시간을 표시하게 돼 있어요. 지금 시간, 그 제가 세팅한 27분, 그걸 기준으로 시간은 계속 가요, 얘는. 지금 보시면은 30, 31, 32, 33초 지나가고 있죠. 또 제가 실행해 보면 지금 39초, 40초 계속 이렇게 시간이 계속 움직이는 걸볼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간단하죠? 시간은 간단하니까 이제 이 RTC 모듈은 지금 시간이 세팅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완전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NTC라고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현재 일반인들이 쓰기에 가장 정확하게 시간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GPS라고 말씀드렸잖아요. GPS라고 말씀드렸는데 GPS 말고 한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사람들이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타임 NTS구나. 네트워크 타임 뭐였던 것 같은데. NTC인지 NTS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NTP, 아, 네트워크 타임 프로토콜. 아, NTP. NTP였네요. 이런 식으로. NTP, 네트워크 타임 프로토콜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머리 좋으신 분이 다 이거 계산해서 만들어냈어요. 이게 뭐냐면 메인 서버가 있어요. 메인 서버가 있는데 이 메인 서버로부터 시간을 받아오잖아요. 밑에 서버가. 그러면은 사실 그 빛의 속도도 있지만 전기 속도는 더 느리거든요. 전기 속도는 매질에 따라서 어떤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시간이라는 게 서버로부터 예를 들어서 아무리 가까운 일본이나 한국에서 일본 서버에서 한국으로부터 클라이언트가 이제 서버에 접속해서 시간을 받아오게 되면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까지 건너오는 그속 길이가 있는데 그 길이 속도만큼 시간이 딜레이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타임 프로토콜은 그 시간을 미리 계산을 해요. 그 시간을 미리 계산해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씀드리면 서버에서 핑을 한번 신호를 주고 클라이언트에서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을 해가지고 서버 쪽에서 그걸 미리 계산해서 시간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클라이언트에서는 그 미리 시간을 서버에서 미리 클라이언트로 날려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이제 정밀한 그런 시간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사실상 지금 현재 기술로 그 네트워크 타임 프로토콜이 굉장히 뭐랄까 정밀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GPS가 이제 굉장히 더 정밀하긴 한데, 일반 요 만약 그 GPS가 이제 위성이 잡혀야 되잖아요. 실내에서는 안 되죠. 그런 이제 어떤 실내라든가 뭐 GPS를 사용할 수 없는 제한적인 곳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요게 정답입니다. NTP. 요거 NTP도 사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두이노에서도 NTP 쓸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 때문에 조금 삽질을 좀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NTP 한번 다뤄볼게요.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고급 강좌에서 좀 다뤄볼 만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시간은 잘 가네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30분이네요. 심플하게 오늘 너무 심플하네. 일단 그러면 오늘 했던 거는 아두이노랑 이제 RTC 리얼타임 클럭이 약자죠. 리얼타임 클럭의 약자고요. I2C 통신을 이용해서 그 RTC를 이제 세팅하고 그 DS1302 모듈도 똑같습니다. 방식은 똑같고요. 세팅을 하고 시간을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도 세팅을 해서 그 시간이 이제 RTC에 저장이 된후 그걸 이제 읽어오는 방법까지 그걸 좀 테스트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뭐 해야 될까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듈을 거의 다 썼어요. 지금 모터 제어라던가 뭐 이런 걸안 하긴 했는데, 모터 제어 뭐 이런 거는, 와이비냐님이 이모티콘 날려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뭐 모터 제어 뭐 이런 거는 사실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액티브 드론이요. 드론 말씀하셨으니까, 뭐, 제가 다음 시간에는 삼축 가속도 센서랑 자이로 센서에 대해서, 삼축이 아니죠. 요즘에 나오는 거는 막 구축, 막 이런데, 그거를 좀 한번 다뤄볼게요. 그거, 제가 좀더 정밀하게 다루는 거는 고급 강좌에서 좀 다루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거기서 어떤 데이터를 좀 받아오는 그런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2C로 받아오는 거는 똑같을 텐데, 한번 제가 가속도랑 자이로 센서, 그거를 좀, 드론용으로 한 6축, 괜찮아요, 6축. 네. 6축,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듈이 6축인지 9축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괜찮네요. 그러면, 오늘은 RTC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와이비냐님, 강의 들어주시나? 지루한 강의인데 들어주시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가속도 센서, 자이로 센서 해가지고 그 6축짜리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